보마.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예비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월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주셔서 점점 많은 업적과 신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잘하는 의미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에는 각 보험사별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자, 그럼 업계 1위인 메리츠화재 먼저 간단하게 10월달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일단 메리츠화재입니다. 자, 걱정인형은 뭐 대표적인 상징이고요. 자, 10월 9일부터 실손보상 간병인은 역사 속으로 통합간병병동 이용 시 타사처럼 일당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지금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일당 지급 혹은 통합간병서비스, 통합간병병원에 입원하면은 급여 부분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저렴하게 온 가족 한 증권에 필수담보만 쏙쏙 계속 받는 표정한 보험과 2번 간병인 지원일당, 3번 생활질병,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리츠클럽, 고객님들은 페이백클럽. 자, 페이백클럽에 가입하시면 암치료시 최대 1억 7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페이백 2,300만원까지 더 지급해드린대요. 이 뜻이 뭐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끝까지 보시죠. 자, 간병인 보험 최초 판매도 메리츠, 최다 판매도 메리츠, 간병인 지원일당 보험은요 메리츠가 최초로 업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원 담보로 위력이 있고요. 간병인 보험도 역시 메리츠화재 실제 사례예요. 계약체결 94일로 4일 이후 내출로 쓰러져 입원과 수술로 치료를 받고요 받았는데요. 일반 병실에서 전문 간병인을 불렀어요. 140일. 그리고 간호통합서비스를 28일간 입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납입면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요. 전문 간병인이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실손보상 80만원까지 보상을 받았대요. 일단은 첫날 28,570원 곱하기 28일이니까 80만원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가, 아니 보험사가 아니죠, 죄송해요, 병원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거의 큰 병원은요 병실에서 20%에서 30% 정도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간호통합 서비스를 운영을 해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병인을 못 부르면 입원 일당이 나가는데요, 뭐 만원, 2만원. 근데 메리츠화재는 간병인을 안 불러도 간호통합 서비스를 받으면은 이쪽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면 급여 부분에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일간 입원을 해서 80만원 보장을 받았다. 일단 저도 작년에 여기 맹장이 충수염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건대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이제 면회하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옆에 뭐 가족이나 누가 간병인들 옆에 있을 수 없고요. 잠깐 있는 다음에 이제 환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간호사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간호사분들이 간호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거의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간병인 지원 일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제 여기 간호통합 서비스에는 이제 메리츠화재만 따로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휴업체는 메리츠는 4개 있고요. D사는 하나, K사는 하나. 이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비용 보상은 급여 부분에서 보상이 되고요. 공동 간병인 서비스도 실손 보상. 그래서 124,000원 한도 내에 보상이 됩니다. 네, 타사는 2월당만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페이백 만만플랜, 페이백 기본형은 일단 100% 보장이 되시고요. 담보명은 간병인 지원 질병인 입원일당 만원, 그리고 간병인 상해 입원일당은 만원, 일반 상해 중환자실은 20만원 보장이 됩니다. 30세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77,000원, 여성분은 9,100원, 그리고 40세 기준은 11,000원, 여성분은 13,000원, 50세는 2만원, 여성분은 25,000원 보상이 되신다. 자, 알파 플러스, 아픈 가족 돌보다 내가 환자되어 있는 가족 간병, 가족을 생각하는 진심으로 온 가족 간병인 보험으로 하나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은 12시간 기준에 서비스가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고요. 병원은 24시간에 7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보장이 돼요. 1시간 연장 시 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아플 때 간병이 준비하면 늦어요. 하루 14만원, 30이면 420만원이에요. 얼마라고요? 420만원.
지금 건강할 때 가입하면 4인 가족으로 5만원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온가족 안심 간병인 플랜은 상해 수술비는 100만원, 이제 아빠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2000만원, 그리고 뭐 간병인 상해 질병이 각각 만원. 일단 이 상해 입원일단 질병 입원일단 이 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간병인은 안 부르면 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매일체도 똑같긴 하지만 통화 간병 서비스에, 그래서 간호사 많은데 간병인이 없는 그런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만원이 아니고 급여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000원 정도 하루에 이제 입원장처럼 보장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 자, 요즘에 표정항암 치료제가 대세인데요. 아무래도 멜치화제가 맨 마지막에 나온 만큼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표정항암 치료제는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예요. 1세대에 화항암제를 쓸 수 없는 암도 있습니다. 암세포에 따라 1세대 항암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빈번하게 예, 되는 거죠. 위암 2기 진단 시에 화항암제로 사용이 불가하고요. 허세틴 표적 치료제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병원비가 매우 비싸고, 이제 의료보험 공단에서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 부담금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네, 메일치 같은 경우는 한도가 5,000만원. S사나 뭐 K사, H사도 똑같은데요. 감액기간은 1년이에요. S사는 2년, 나머지 다 2년이에요. 이 감액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물론 1, 2년 안에 뭔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죠. 하지만 사람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신 거고, 그래서 감액기간이 좁은 게 짧은 게 좋다. 자, 지급방법은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고요. 딴 데도 최초 1회는 똑같아요. 보험료는 연계 포함해서 3,500원 정도 되고요. S사나 H사나 K사는 연계 조건이 있다. 물론 K사도 연계 조건이 없어요. 근데 S사나 H사는 몬놈의 이거 표적항암 치료제 갱신형인데요. 이걸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진단금이나 위에 기본계약이 있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 자체가 매우 비싸요. 자, 표적항암 허가 치료비는 일단 표준형은 어린이와 유병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이거는 20년 갱신이에요. 할증 없는 표적항암 세상이라서 질병이 있어도 할증 없이 2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해요. 꼭 표적항암, 이제 할증이 없고요. 부담보도 없습니다. 자, 만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두통, 심혈통, 선천질환, 기흉, 구개혈, 그 다음에 기면증, 그 다음에 심실, 중격, 결손, 이건 이제 심장에 구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98개, 그 외에 경동맥 협착, A형 간염, 폐렴, 우울증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자, 표정항암 치료비는 첫 해에 7,500만원 받고 매년 500만원씩 계속 받아도 할증이 없어요. 일단 타사 같은 경우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되는데요. 멜치화제만 7,500만원 받으시고 매년 500만원씩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그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급 표정항암 2만원 플랜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상해 사망 1,000만원이고요. 후위장애 1,000만원, 질병 후위장애 80% 1,000만원, 암 직접 치료 통화 일당 10만원이고요. 계속 받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급여는 200만원. 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500만원. 5년 갱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이게 핵심이죠. 2,000만원. 그리고 계속 받는 표적 항암 허가 치료비는 5,000만원. 남자 기준은 40세 기준 12,000밖에 안 하고요. 여성분은 22,000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예, 더 알뜰한 건강보험인데요. 매일치료 암 진단 치료 시에도 계속 간지, 계속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암통원비 횟수 제한 없이 1일 10만원씩 보장이 되시고, 계속 받는 표적 치료비는 7,000만원, 그리고 간병인 지원은 암 입원 일수에 따라 평균 10일 입원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직 멜치만 가능해요. 표적항암 치료비는 7,000만원까지 드리고요. 이제 냈던 보험료도 전부 다 페이백 기능이 된다. 자, 멜치화제뿐만 아니고 11개 정도 오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만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부 다 얘기하면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저 목 터지고 저 골 아파집니다. 네,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표적 치료는 기본이고요. 실손 의료비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장암 표적 치료 청구서가 예시인데요. 청구비용이 1억 560만원. 왜? 뭐 1억 56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일단은 처방 의약금은 옵디보, 그리고 해당 투약비용은 264만원 정도예요. 총 투약수는 40회, 5개월 정도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5개월 만에 실손 의료비가 5,000만원 사용해드리고, 암치료비 1억, 생활비용 1,000만원 더 드려요. 네. 그래서 암보장 든든 페이백은 남녀까지 같이 되는 플랜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페이백 남녀, 그리고 암진단비 5,000만원, 유산 1,000만원, 유산, 그 다음에
암수수비 유삼재가 400만원, 유삼수수비가 150만원. 그리고 표정암 10년 개시인데요. 5천만원 되고요. 계속받는 항암치료비가 100만원. 암 직접 통원 일당이 10만원. 첫날부터 암 입원 일당이 10만원. 암 요양병원이 2만원까지. 그래서 페이백이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험료 납입했던 게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온 가족 모두 표정암 시 5천만원 증권 하나로 쏙 해서 주피보험자에서 통합보험처럼 가족이 묶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온 가족 표정암 플랜인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메리츠화재에서는 지금 이번 달에는 표정암 약물 치료비로 미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내용은 9월 달에 비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그닥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표정암 치료비는 일단은 이제 감액 기간이죠. 1년이냐 2년이냐. 이제 메리츠화재가 1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을 때 계속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부분도 메리츠화재가 5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매우 괜찮고요.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보장이 되지만 메리츠화재는 7천만원까지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계속 표정항암 업계 유일하게 7천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최초 치료 시 7천만원, 이후부터는 700만원씩 10%씩 계속 들어요. 근데 타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대표 의약품은 여기 생소한 게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뭐 치료받으면 진단금이 나간다. 자, 계속 표정항암 치료비는 업계 유일하게 7천만원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장암이나 뭐 방광암, 갑상선암, 췌장암, 두부경암 이러면은 이런 내용들로 보장이 된다. 그래서 4인 가족으로 4만원 완벽 보장이 된다. 통풍이든 대상포진이든 요로결석이든 당뇨든 뭐 생활 질병 진단 시에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삼성화재 쫓아 있네요. 삼성화재 그 만만세 플랜인가? 그 만원짜리 있어요. 그거 두 달 전에 히트 쳤는데 이제 메리츠화재가 좀 쫓아온 것 같아요. 원래 타사가 잘 되면은 몇 달 있다 또 쫓아오거든요. 네. 자, 대상포진 진단 시 100만원 지급이 되고요. 예, 대상포진 눈병, 그 다음에 통풍, 그 다음에 요로결석, 그 다음에 강경변증, 그 다음에 결핵, 그 다음에 다발경화증, 그 다음에 특정 전염병, 그 다음에 당뇨병, 그 다음에 만성 당뇨병 합병증, 이런 게 다 보장이 됩니다. 온 가족 납입 보험료는 39,200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자, 4만원의 기적, 1석 7조 보장, 그 다음에 언제라도 아프면 평생 납입 면제, 1석 7조 혜택이란 수술비, 진단비, 후유장애 3%부터 100%, 그 다음에 암 진단비, 예열과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납입 면제까지 평생 보장이 가능하다. 자, 4만원 완벽 풀 보장 세트인데요. 요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암 진단금 1,000만원이고요. 진단금이 좀 작은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 좀 비싸겠죠. 올리면. 유사암 1,000만원, 상해 질병 50만원. 이게 메리트가 있네요. 그 다음에 5대 질환 수술비, 관열, 비관열 1,000만원, 종수술비, 종수술비가 예, 1,000만원까지 되는데 이게 이것도 메리트가 있고요. 근데 계속 받는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5,000만원, 항암방사선비 200만원, 상해 질병 입원 일단 2만원. 요거는 솔직히 뭐 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질병부장의 3%부터 100% 3,00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정기나 페이백 기본형이 100% 보장이 되고요. 64대 질병수술비가 1,0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보장이 된다. 자, 32대 관여수술비, 5대, 9대, 14대, 4대 다 보장이 되시고요. 예열관 진단비와 수술비, 그 다음에 허혈성 진단비와 수술비, 상해 질병 중환자시 입원일당 상해 후유장애, 골절 진단비가 다 보장이 가능하신데, 5세 기준으로 34,000원, 여자는 39,000원 가입이 되신다. 자, 60세까지 2대 질병도 1,000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타사 같은 경우, 이제, 예열관이나 허혈성이 2,000인데가 MG가 기본적으로 9월달도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까지 KB손해보험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이 2,000만원까지 이번 달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보장이 가능하대요. 이런 부분은 메리트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뭐 메리츠 지점장이나 단장님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법인 대리점이니까 비교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려요. 자, 60세까지 2대 질병 진단금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일단은 뇌혈관, 그 다음에 뇌졸중, 뇌출혈순이고요. 이제 심장질환도 허혈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된다. 자, 수술 시 2,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2대 진단비도 1,000만 플랜 예시. 그래서 예열과 허혈성 진단비 있고요. 수술비도 1,500만원씩. 이거는 큰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더 간편한 건강보험. 일단 이건 간편보험이죠. 유병자도 100세까지 갱신 없이 부담보험 없이 없는 수술비. 대장용중후 시에 80만원, 암수술 시 630만원, 백내장 180만원, 양안이요. 90만원, 90만원. 타사 같은 경우 100만원, 100만원 나온 게 있습니다.
예우증 3,630만원, 협심증 2,630만원, 인공관절 140만원. 이 부분은 수술비가 좀 약하네요. 수술비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메리츠마지가 괜찮았는데요. 어느 순간 메리츠가 좀 수술비도 별로더라고요. K사랑, 그 다음에 D사가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K사랑 D사를 많이 추천해드리고요. 메리츠마지도 추천해드리긴 하는데, 가입 한도가 좀 많이 낮고요. 생활 질환이나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모르시면 저 보험한테 연락주세요. 자, 연계 없는 찐 수술비 플랜. 뇌혈관 활성 수술비 1,500만원씩, 5대 질환 수술비 500만원, 질병 30만원, 7대, 15대, 38대, 백내장, 관절염,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상해 질병 종수술비 1호종, 600만원까지, 딴 데 1,000만원까지 되는데요. 32대 관열, 이제 5대, 9대, 14대, 4대가 500, 530, 30으로 보장이 된다. 보험료도 그리 싼 편은 아니에요. 69,000원, 여성은 69,000원. 자, 더 간편한 건강보험. 이제 고연령층도 낙상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 고관절, 발목골절, 요추골절, 네, 손목골절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라. 그 다음에 1대1 간병 지원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이 되신다. 자, 종수술비가 이렇게 되시고요. 이거는 큰 메리트는 없어요. 자,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업계체가 매치 태아보험. 일단은 계약 전환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난 30세 만기, 했을 때 30세 끝나면 30세에서 100세로 연장이 가능하다. 전환 시점에서 무신사고요. 가입 시점 보험 요율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엔치사 같은 경우는 전환 시점에서 무신사지만 가입 시점에서 보험 요율을 적용을 해요. 네. 그리고 표정 항암은 7천만 대인데 H사는 어딘지 아시죠? 형은 미운형. 그 다음에 계속받는 표적 항암은 7천만원까지 메리츠는 되지만 H사는 미운형. 그 다음에 종수술비 선천 Q코드는 선천성이 보장이 되지만 선천성 면책이다. 그러면 이게 H사가 왜 좋은지 모르겠네. 이게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자, 선천성 수술비는 해당 600만원까지 반복이 되는데 H사는 300만원까지 되고요. 간병 일단도 태아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미운형. 네, 수술은 뭐 넘어갈게요. 호불 없는 태아보험 역시 메리츠화재밖에 없다. 네, 갑상선 2030 갑상선 3배 증가했어요. 갑상선암은 독보적으로 1위죠. 네, 갑상선암도 진단비와 같이 하면 2,500만원까지 돼요. 입원해도 통원해도 가 10만원까지 평생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기가 100만원 넣고요. 안진단비 4,000만원, 수술비 500만원, 페이백, 유사암 2,000만원, 유사암 수술비 500만원까지 하시면 가능하다. 이제 내방 같은 어린이 보험, 이제 어른이, 그리고 어른이에게 같이 하는 어른이 보험이죠. 어른이, 그 다음에 같이 해서 어른이 보험인데, 어린이도 이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30세 전에는 원래 성인 보험이 아니고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장 내용도 좋고요. 보험료도 좀 더 저렴하게,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어린이 페이백 클럽. 이렇게 해서 암 치료 시에 1억 7천까지 되고, 페이백도 2,300만원까지 되시는데, 이런 거 다 페이백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보험료가 5세 기준 남자가 65,400원인데요. 페이백을 받으면 납입 면제와 납입했던 기납입 보험료 돌려준다. 그래서 2,354만 4천원 된다. 그래서 무신사로 100세까지 계약 전환이 되고요. 매일치 계약 전환 제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일단은 지금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은 20년 나 100세 만기, 25년 나 100세 만기, 90세 만기 하면 보험료가 10만원이 훌쩍 넘어가져요. 근데 매초화제는 20년나 30세 만기 풀보장해도 5만원, 6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30세까지 하고 병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나중에 재연장하시면 돼요.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아팠어도 병력 심사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세 번째, 납입 면제 시 내 보험료를 돌려받기 원하신 분, 네 번째, 가입 당시 요율로 계약 전환을 원하신 분.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요율로 계약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30년 후에 30세 만기가 됐을 때 계약 전환, 그때 시점에서 요율로 전환이 되느냐. 그러면 그때면 지금이나 30년 후에는 손해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면 경험 생명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 요율로 전환하는 게 좋은 상품이겠죠. 그래서 이런 플랜으로 보장이 되신다. 여자는 31,000원, 남자는 44,000원. 자, 운전자, 이제, M드라이브, 이제, 운전자 보험도요, 매치가, 이제, 인기 비결은 페이백 클럽이 돼요. 그래서 월 3,000원을 페이백 클럽에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H사나 K사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 없는 거 넘어갈게요. 자, 운전자 보험 가입 시기 확인하고, 리모델링 대상 찾기. 네, 그래서, 대물,
일단 변경이 500만원까지 되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후지급, 선지급 이제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되고요. 변호사 선임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8년, 17년, 19년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2020년 걸로 뭐 민식법도 바뀌었고 유치원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셔야 돼요. 운전자 보험은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해서 변경이 되는 거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는 뭐 60대나 70대나 20대나 급수가 똑같다면 상해 급수 같은 사무직이라고 했을 때는 보험료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납입면제의 제왕. 일단은 더 좋은 알파 플러스가 무려 16가지 그리고 고급형 선택시에 갱신되어도 만기까지 납입면제가 가능하고요. 수의장애 50% 양성내준년 만성 당뇨병 이 기타 외에도 여러가지가 납입면제가 가능하고요. 11대 납입면제 알파 플러스가 대표적인 상품이죠. 운전자 M드라이브도 납입면제가 되고 내만같은 어린이 보험도 납입면제가 가능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치 화재에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는데요. 일단 9월달에 비해서 큰 이슈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표정항암치료비 그 다음에 납입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나 태아보험이 30세 만기에서 전환제도 100세까지 다시 재연장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된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스터 트레이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미스터트로 그거 좀 모델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화재 업계 최초의 진단비 범위가 질병 상해가 보장이 되고요.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이제 관열 수술비 최대 6천만까지 보장이 된다. 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상품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건강체보험 있고요. 유병자보험 이제 마이에스 파트너와 천만 안심은 건강체보험이고요. 유병자보험은 유병장수 그 다음에 간편한 유병장수 더 간편한 유병장수 이제 유병장수 뭐 뒤에 장수나 유병장수 있으면 다 유병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보험 마이헬스 주니어 그다음에 운전자 상해보험 이렇게 해서 주택가지 행복한 파트너 재물보험 성공예감 슈퍼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월에는 영업포인트가요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업계 우위에요. 그래서 뇌심의 진단비가 범위가 일단은 뇌가 허혈성 그 다음에 밑에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거는 이제 설계사 분이라면 많이들 아실 거고요. 유튜브 보신 분들이나 일반 고객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상해 같은 경우도 외상성 뇌손상, 장기손상, 외상성 뇌출혈 이렇게 해서 삼성만 유일하게 보장이 된다. 타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뇌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뇌졸중 이렇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뇌혈관, 뇌졸중만 되는데 삼성화재는 뇌질환이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자, 유병자보험 인수 범위가 보험료 업계 우위가 됐어요. 그래서 유병자 경증산병 인수가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2년 이내에 경증산병으로 인해서 30일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프리패스 됩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치료비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료 또한 삼성화재 44,000인데 M사, H사, D사, K사, B5 중에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녀보험 중에 일단 신단보험 자동갱신형 업계 우위가 되고요. 독감 치료비가 입원당이 보장이 됐어요. 지금 이제 뭐 뉴스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독감이나 코로나랑 지금 같이 겹치면서 지금 독감 주사도 지금 못 맞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삼성화재가 두 달 전부터 독감 치료비, 독감 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홍보하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독감 진단 시 이제 치료 시에 20만원 보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그러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가입을 보험료 만원대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자라는 어린이 뭐 20년 단기, 20년 만기 2,400원밖에 안 하고요. 마이에스 주년은 20년 단기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이 93,000원 된다. 자, 삼성화재 뇌심 진단비가 보장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가 일단은 1위부터 딱 10위까지예요. 근데 요 부분이 좀 더 늘어났어요. 일단 삼성화재 뇌혈관 A는 이게 뇌출혈부터 쭉 밑에 보면은 예, 수막이 안성 용량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현대상 심혈케어 서비스 이제 심혈케어 보험이랑 약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딱 아 참 멜츠 아까는 어느 보험사였죠? 저기 그 쫓아 있는데 또 삼성화재는 또 저기 H사 쫓아내요. 아 나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다들 서로. 예. 그래서 삼성화재 뇌혈관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뇌혈관이든 뇌혈졸중이든 뇌출혈이든 한번 진단받으면 진단금 나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뇌혈관 A랑 B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있죠.
만약에 뇌졸중이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A에서 진단은 나가고요. B가 안 없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양성 종양이다 아니면 기타 뇌혈관이다 진단받으면 뭐 여기서도 또 지급이 또두 번째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먼저 B 먼저 진단받았다 그러시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 뭐 양성 종양이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뇌혈관 B 진단비에서 진단받고요. 요 투약은 없어지고 A 진단비에서 뭐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뭐 뇌졸중이든 걸렸다 그러면 진단받고 각각 지급이 된다.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뭐든지 딱한 번만 받고 딱 끝나죠. 네, 허혈성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범위가 일단 협신증부터 밑에 보면 허혈성 심장병까지. 근데 밑에 심장이 안성 신생물 여기서 하면은 A, B 플레이 있기 때문에 요게 두개 중복해서 각각 최초 1회 시에 보장이 된다. 타사 같은 경우 한 번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최대 4천만 원까지. 그래서 10월달 이렇게 9월달 현대사 많이 팔렸는데 10월달 삼성화재 쪽으로 좀 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삼성도 괜찮네요. 삼성화재 S코드 진단비 여기 이제 상해가 S코드인데요. 여기 보면 질병 상해 모두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세요. 일단 뇌진탕 외상성 뇌부종 밑에 보면 뇌손상 외상성 뇌출혈 요게 다 S코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 진단받으면 이게 질병 코드로 돼야 돼요. I 그럼 뇌출혈 코드를 받아야 뇌혈관이든 뇌졸중이든 뇌출혈이든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뇌출혈 걸렸는데 일단 땅에 떨어졌다. 그럼 뇌진탕 아니면은 외상성 뇌출혈이에요. 거기다. 그러면 S코드로 진단받죠. 그래서 예전에 법원에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보험사표를 들어줬어요. 이건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보험금이 나온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화재만 오로지 온리 S코드. 그래서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뭐 뇌진탕, 뇌부종, 뇌손상 진단받으면 진단금이 나온다. 물론 질병은 따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상 사례.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중, 이제 신호 위반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에 붙였어요. 그래서 진단 내용은 외상성 기흉, 외상성 뇌출혈, 그다음에 두개골 골절. 이렇게 쓰면 보상 내용은 200만원, 200만원, 50만원, 상해 후장애 1600만원, 총 2050만원 보상이 가능하다. 자, 삼성화재 건강보험요. 뇌심 수술비 보장을 숫자로만 보고 계시지 않았나요? 여기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이제 뇌출혈, 뇌경색, 쭉쭉쭉 지금 아이 6위부터 질병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타사, 뇌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뇌질환과 뇌혈관, 그다음에 심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업계 최대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관여 최대 6천만까지 보장이 되신다. 이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예, 10월달에 삼성화재 좀 팔아야 되겠는데요. 삼성화재 팀장님 좀만 기다리세요. 네. 진단비부터 수술비까지 삼성화재 건강보험 업계 최고로 수준에 보장이 되고요. 암단비 4억,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업계 누적 보는 담보도 있고요. 안 보는 플랜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 생명 손해보험이 업계 누적 2억 5천까지예요. 근데 삼성화재는 오로지 업계 4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암에 대해 니즈가 있으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암보험이 아무래도 많이도 팔리는데 암이 가장 많이 업계 부동의 1위니까요. 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최고 4천만 원. 네, 수술비가 최고 6천만 원, 특정 외상성 진단비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암진단금 3천만 원 표정암도 듣고 그다음에 입원 통원 수술비 듣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A, 진단비 AB, 허혈성 신장질환 AB, 그다음에 수술비까지 같이 넣으면은 이제 남자 나이로 40대 기준 96,000원, 45대 13만 원. 보험료 좀 비싸긴 하네요. 그죠? 20년 갱신임에도 불구하고. 자, 삼성화재 유병자 간편한 유병자 보험인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간편한 유병자 100세 플랜인데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예, 두개 뇌손상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통계치의 알 수가 있고요. 젊었을 때 외상성 뇌손상 입으면 향후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뇌진탕이 파키스병도 위험이 높고요. 중년의 머리 외상, 노년의 치매도 위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플랜, 암 진단금 예, 의무니까 50만 원 최저로 좋고요. 치매 진단금 500만 원, 1점, 2점, 3점, 500, 1,200.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1점이 가장 약한 거잖아요. 근데 3점이 가장 심한 건데 이렇게 해서 보상이 가능하시고요. 예, 뇌출혈 급성, 예,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장이 가능하다. 45세 기준 8만 3천 원. 여자 나이 5만 5천. 근데 보험료 좀 비싸네요. 예. 삼성화재 자녀보험 최고의 보험료. 업계 유일하게 연만기가 출시됐고요.
타사는 미리 좀 만들어졌는데 좀 진작에 만들지. 전담보 100세의 자동 갱신으로 담보가 전화 걱정이 없습니다. 자, 업계 최초로 유행성 독감이 보장이 되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항암 바이러스 제도 치료비가 있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입원 일당도 가능하다. 업계 최초로 진단비 보장도 가능하고요. 자, 어린이 외상성 뇌손상 위험한 이유. 일단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보험을 두둑히 가입을 하셔야 된다. 가성비 좋은 이제 종합 플랜인데요.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신데 일단 이렇게 보면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진단금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질병위장에 그다음에 수술비, 입원일당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5세, 10세, 15세가 46,000원, 51,000원, 64,000원 이렇게 가입이 되신다. 자, 운전자 보험. 일단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가 되고요. 적립보험료 납입면제가 되고 보험료 납입지원도 됩니다. 업계 최초로 교통사고 피해 보장도 되고요. 음주운전 사고 피해 시에 최대 10억, 부상은 최대 4천만 원까지, 12대 중과 시는 최고 5억, 그다음 부상 최대 3천만 원까지 되신다.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 보장의 차이가 느껴진다. 보험료 납입전도 500만 원 되고요. 자부상 최고 50만 원, 그다음 음주무면 뺑소니 사고 시 최고 400만 원까지 이제 4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이런 담보도 가입이 가능하시다. 일단 치아보험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일단 치아보험 하면은 제가 또 보험왕이 치아보험 많이 문의가 오잖아요. 치아보조치료비는 50세까지 40만원, 55세, 60세, 70세까지 30만원까지 담보가 10만원 빠지고요. 치아보조치료비는 55세까지 200만원, 55세가 넘어가면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치석 이거 의무고요. 1.2는 이제 12,000원,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으면 만원, 회당, 특정 치주질환 잇몸치료시 2만원, 자동차 사고 이제 크라운이 30만원 되고요. 치아 보전 치료비 상해 질병 영구치 유치 이제 크라운은 30만원, 네, 보철은 100만원, 그다음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고 20수 30만원 이렇게 하면 솔직히 보험료가 비싸요. 50대는 82,000원, 여성분은 78,000원이에요. 그래서 치아 보험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뭐 건물화재는 다들 아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KB손해보험인데요. KB손해보험은 납입면제랑 페이백, 그리고 이제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진단비가 폭넓게 보장이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일단은 수술비가 9월달, 10월달 되면서 다빈도 질환이 업계 1위서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비가 가장 많이 높게 보장이, 폭넓게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를 요즘 많이 핫한데요. KB손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월 중 전 상품 보험료 변경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때 수술비가 일단 판매가 중지 예정이고요. 손해율이 높으니까 아듀. 네, 웰컴. 우회지 종합 잔여 업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가 대폭 인하가 됐고요. 네, 335 슬기로운 플랜.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은 3개월 이내에, 그다음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중대 질병에 안 걸리면 335, 325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보험료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101대와 21대 두 줄기 수술비가 있는데요. K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장이 되지만 H사랑 D사, M사, S사 이게 B5잖아요. B5끼리 서로 싸워요. 그냥 네가 좋다, 내가 좋다. 네, 그래서 맨날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무해지 종합 잔여 업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 대폭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종합형을 하시면 암 2,000, 유사암 1,000, 2대 질병 1,000, 그다음에 잔여 보험은 3,000, 1,000, 그다음에 2대 수술 1,000, 질병 상해 50만원, 질병 상해 입원 일당 2만원 이렇게 더 가입이 되신다. 근데 아무래도 H사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압도적 보험료, 그다음에 335, 일단 유병자 보험인데요. 유병자 보험도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걸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정화암도 일단은 KB도 한 번에 7,000. 일단 메리츠 같은 경우는 7,000이었고 타사는 다 5,000이었는데요. 메리츠를 의식해서 그런지 KB도 7,000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KB 손해보험 전상품이 개정이 돼요. 19일날. 19일날 저녁에서 얼른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률 변경 예정인데요. KB 보험료 변경 예고. 그래서 업계 최저가 일단 9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5일까지 이제 9일밖에 안 남았고요. 이건 이제 그 전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일이 이제 휴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서둘러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101대 질병 수술비가 판매가 중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33개의 주요 수도 있죠. 이 다빈도 질환 아무래도 1,580만 명이 수술을 하는데요. 요 부분에서 KB가 가장 많이 수술비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저번 달에 KB 수술비 플랜을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10월 21일부터 각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예정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10월 21일 전까지 얼른
빨리 준비해서 서둘러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노마지 KB 무해지 종합 플랜인데요. 여기 보시면 KB가 타사 A사나 B사나 C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게 나올 수 있고요. 압도적 수수비, 101대 수수비가 마지막 기회예요. 사실상 사망 연계 없는 KB가 무해지고요. 3대 진단시 그리고 수수비 플랜이 매우 좋다. 암진단금 2천만원, 유산 1천만원, 내외과 허혈성 1천만원, 허혈성 내외과 1천만원씩, 그리고 질병 수수비 40만원, 101대 1500, 예, 판매 중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1대가 500, 그 다음에 1호종 수수비가 1000만원, 1호종 질병이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요. 아무래도 30세 기준으로는 무해지가, 닥터 실속이 30세 기준은 10만 1000원, 여성분은 8만 7000원, 40세는 12만 5000원, 여성분은 10만 3000원, 50대 기준은 15만원, 여성분은 11만 5000원. 근데 세만기는 여기서 보험료가 아무래도 실속보다는 좀 더 비싸다. 그 KB 연만기 종합형인 플랜인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압도적 수수비, 101대 수수비가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45승 2무 4패잖아요. 아무래도 타사, K사, KB가 S사, 어딘지 아시죠? 비교했을 때 1위고요. 아니, 승이고요. K사, KB가 H사와 비교해서도 승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KB가 M사, M사 어디지 아시죠? 세 글자, 그러면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수수비가 한도가 높다. 그래서 KB 손해보험으로 저 보험왕이 많이 추천해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왜 KB로 수수비를 추천해드려요? 요 부분 때문에 수수비를 해드린 거예요. 잠깐만요. 딱꾸치 때문에. 아, 예. 암은 역시 KB고요. 21년 동안 상품 변경 전 서두르세요. 일단은 KB 손해보험만 유일하게 C코드든 D코드든 대장전망내암이 보장이 된다. 타사는 C코드를 받아야 대장전망내암, D코드를 받아야 유사암인데 KB 손해보험은 요 두 개 받아도 다 일반암으로 지급이 된다. 네, 그래서 101대 질병수수비와 1호종 수수비가 이제 연계 인정이 됐고요. 판매 중지 예정입니다. 수수비는요. 네, 노마지 KB 무해지 자녀보험도 여기 보시면 KB가 A사와 B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게 나올 수 있고요. 예, 3배 더 주는 KB 자녀 수수비 플랜.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게 편도절제술, 사타구니 탈장, 충농증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충수절제술, 그 다음에 심장수술. 근데 아무래도 KB가 H사와 S사, M사보다 좀 보험료가 저렴한 게 나와 있고, 보장 금액도 크다. 이제 3대 진단비 수수비가 플랜인데요. 암진단비 3,000, 내외과 허혈성 2,000, 내외과 허혈성, 그 다음에 2,000. 아무래도 농협 같은 경우는 여기 5,000원 가입이 되시죠? 네, 질병수수비 50만원, 101대 질병수수비 판매 중지 예정인데 1,000만원, 20대 수수비 1,000만원, 1호종 상해 질병 1,000만원씩 가입이 되신다. 자, 무해지 자녀 탑4인데요. 아무래도 KB가 A사와 B사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여기 수수비도 압도적으로 1이다. 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리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비밀은 두 번 보상하는 KB 두 줄기 수수비. 아무래도 101대와 그 다음에 20대에서 같이 중복해서 보장이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하나만 나오는데요. H사와 S사, 그 다음에 M사는 하나만 되는데 K사만 오로지 100만원과 그 다음에 20대에서 중복해서 4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노마지 KB 335 보험인데요. 아무래도 유형자 보험도 KB가 가장 저렴해요. 요즘에 KB가 좀 미쳤나봐요. 되게 저렴하게 나오네요. 네. 수수비도 1위부터 7위까지 백내장 치액 여러가지 했잖아요. 근데 S사와 H사, 그 다음에 M사와 비교해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좋다. 승! 자, 면처없는 내외과 활성 진단비 수수비가 마지막 플랜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부담을 할 수가 있다. 자, KB 335 세기로 간편 탑4인데요.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이 타사와 비교해도 보험료가 저렴한 게 나올 수 있고요. 압도적 수수비, 101대 수수비가 마지막, 아듀. 수수비 플랜은 10월달에 여기서 KB가 많이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B가 아무래도 담당 조퇴술이나 습감자 치환술을 해도 아무래도 많이 보장이 되신다. 암 역시 KB가 되고요. 대장전망내암 C코드, D코드 받아도 표정화하면 약물치료비가 KB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보험료가 저렴한 부분과 그 다음에는 뭐 한 번에 7천, 타산에 5년 걸려서 뭐 7천 준다. 반의 반값. 표정화한 약물치료비는 주간편보험은 표정화함은 3천만원까지, 보험료가 3천만원밖에 안 하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4천만원까지 되고요. 차라리 암을 1천만원 더하지. KB손해보험은 표정화함 치료비 3천만원과 암진단 1천만원이면 13,000원 되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3천만원만 해도 기본 재진단비나 기본계약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유병자 안보험도 일단은 335 플랜을 하면 가장 저렴하고요. 이제 325와 335,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적, 그 다음에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인데요. 345는 3개월 이내 똑같고요. 3년 이내 입원 수술. 아무래도 325보다는 1년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암 검사는 풀 보장, 풀 고지했을 때 표준형으로 요거 다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표준체로. 그 다음에 1P가, 1Q가 있는데요. 이제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열증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에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3일, 3개월 내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1년 내 입원 수술 있어도 다 가입이 되시고 보장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정하는 약물 취업인데요. 이거는 뭐 다 지금 탑재가 됐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케빈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케빈 손해보험에 이어서 이번에는 DB 손해보험인데요. 아무래도 수술비 보험하면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보험회사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에요. 그 KB손해보험에 아무래도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가장 폭넓게 보장이 되시는데 DB손해보험은 수술비 플랜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우리 아이 보험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지금 10월달에 좀 우리 아이 보험, 어린이 보험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자녀 어린이 보험은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포기했고요. 그래서 종합보험은 참 좋은 패밀리, 남다른 핵심 보장이 3대가 예,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간편 보험. 일단은 아이러브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우리 아이 보험이 달라졌어요. 보험료가 대폭 인하가 됐어요. 누에지 보험료는 약 15% 전격 인하가 됐고요. 2대 진단비 질병 후유장애 추가로 인하가 됐어요. 약 20% 정도요. 그리고 암진단비와 유사함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야, 타사 같은 경우는 5,000원까지 되는데, 네. 질병후유장애가 1,000만원, 네, 내외관진단비가 2,000만원, 타사는 5,000원입니다. 네. 이건 좀 매너지가 없네요. 허혈성 신장질환도 2,000만원. 그 아무래도 10세까지는 9월에 59,700원이었던 게 10월달부터는 48,000원, 10세 기준으로는 9월달에 6만원이었던 게 10월달부터는 5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약 한 만원 정도 내려갔네요. 애드보험은 다들 어디사로 많이 가입하던데, 어디사가 어디죠? 엣지사. 유명한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동일한 보장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어린이나 태아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엣지사 어딘지 알죠? 현애로 추천해드리 이제 많이 가입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하죠. 아니 왜 그 보험사 뭐가 좋은데요?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왜 하는데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 보험설계사나 아니면 우리 보험 쪽에 일하신 분은요, 엣지사로 거의 다 가입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일단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그리고 똑같은 담보, 그리고 더 좋은 상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 파워죠. 그러니까 보험을 잘 모르신 분들은 엣지사, 보험을 좀 아는 사람들은 타사로 많이들 가입을 합니다. 어디냐고요? N사나 아니면 L사로 많이들 가입을 하죠. 어디냐 아시죠? 예. 일단 지사 같은 경우는 M사와 H사, K사입니다. K사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 어린이 보험요, 선천성 질환이 확실히 보장이 돼요. 그래서 선천 이상 질환 면책을 정해둔 대부분 보험사가 DB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질병 수술비는 Q05부터 9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저기 M사도 되는데 왜 그러지? 네, 이번 일단 응급실 내원비가 네, Q05부터 04까지 상해 골절 화상 수술비도 아무래도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 이제 병상 미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선천질환 보장되는 DB손해보험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선천 이상 수술비는 질병수술비에서 나오고요. 상해수술비 1호종,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밑에 간병인, 지원입월당 이렇게까지 다 보장이 가능하다. 근데 H사와 M사는 이 담보가 보장이 안된다. 자, 어린이보험요. 새로 보장이 대폭 추가가 됐어요. 일단은 천시 지도상태의 진단비가 따로 탑재가 됐고요. 140만명 중 5세 이하의 약 25만명이 지금 이제 심평원에서 보면은 뭐 이게 진단이 나오고 있대요. 그 수두 진단비, 바이러스성 선천성 수두 보장. 아무래도 겨울철에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역류에도 집중 발생이 되고요. 기흉, 다들 알죠? 이게 심장, 폐가, 예, 폐혈관이 잘 폐기가 예, 구멍이 난 경우 수족구 진단비. 그다음에 여름철에 주로 유행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대표적으로 나고요. 뇌수막염, 뇌염, 폐부정기와 합병증이 진행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특정 정신질환, 우울증이나 여러가지 뭐 공황장애나 이렇게 진단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성장판 손상골절진단비,
전체 소화액 골절의 15%부터 30% 차지하고요. 늑골, 흉추, 요추뿐만 아니고 손팔, 다리, 다리 등도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 와우 이식 수술비, 이건 저는 오랜만에 보는데, 복종이 착용에도 큰 도움이 못한 난청 환자들, 그래서 883건 중에 수술은 3분의 1이 선천성 청각장애로 지닌 5세 이하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보장이 가능하다. 그 엄마 같은 경우도요, 임신 출산 질환 비에 치료비가 있고요,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그 다음에 특정 임신 중 당뇨병, 그 다음에 분만 전후에 출혈 수술비, 이런 게 다 보장이 가능하고, 11대 납입 면제 사유가 80%에서 50% 축소가 더 넓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80%는 정말 보장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50%에서 보장이 좀 더 확대가 됐다. DB손해보험은 11대 납입 면제가 되고요, M사는 8대, H사는 8대, K사는 6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어린이보험 이렇게 가입하시면 참 좋아요. 업계 최고 가성비가 태아 플랜이 있는데요, 태아보험에 2천만원 쭉 이렇게 더 보장이 가능하다. 이제 보험료는 20년납 무해지로 납입 후 10% 그래서 69,800원, 예, 출생 후에 69,800원만 납입하시면 된다. 자, 고객님들이 참 좋아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H사와 M사보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이제 운전자 보험 말씀드릴게요. 찐찐찐찐찐이야. 예, 노래 못 부른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업계 1위 DB 운전자 보험, 오직 DB에서만 보장이 가능한 플랜이에요. 가해자일 때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6주 미만에 500만원, 그다음에 변호사 천, 예, 변호사 선임비 2천만원, 자동차 사고 벌금 3천만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 대금, 대물 500만원 되고요. 피해자일 때도 보장이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피해자일 때 보장이 안 되거든요. 피해자일 경우 교통사고 피해 사망 보험금이 3천만원, 교통사고 피해 부상이 6주 이상일 때 3천만원,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 지원금이 300만원,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상이 된다. 원래 운전자 보험은 내가 관리할 때만 보상이 되는데, 피해자까지 보상을 해준대요. 띠용, 네. 그리고 부상 위로금이 4천만원, 그 다음에 이제 가입금액이요. 그리고 가족동승,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150만원,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1등부터 5등급일 때 100만원, 가족 동승, 자동차 사고 입원 일당이 10만원까지, 업계 유일하게 모든 사고에 대해서 14등급일 때 50만원 보장이 된대요. 근데 M사도 되고 타사도 되는데 좀 DB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네. 이제 여기서도 DB손해보험도 이렇게 손실이 많을 때는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요, 저 보험왕의 눈은 못 피해갑니다. 제가 타사랑 다 비교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상품이 뭐가 장점이고 어떤 상품이 뭐가 장점이 있는지. 자, 핵심 보장이 참 좋은 해밀리 종합보험은요, 2007년에 2007, 그래서 7월달에 나왔고요. 고객이 제대로 된 보장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언더라이터도 파격으로 다시 한번 더 예외가 화해성이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유사함도 보장이 되신다. 그래서 갑상선 진단 후에도 갑상선 절제 수술 시행이 되면 3,350만원 보장이 되고요. 네, 불안정 협심증 진단 후에도 스탠드 삽입수 심장에 하면은 9,450만원, 그 다음에 비파열 대동맥류 진단 시에 코일색 전투를 실시하면 1억 250만원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다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DB가 M사나 H사나 K사보다 이제 보장한도도 높고요. 여러 가지 특약을 낼 수가 있다. 무해지 플랜이 참 좋은 종합보험. 골라 가입하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DB 무해지 라인업 전격 탐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3대 질병 보장 플랜인데요. 보험료는 굿이고요. 확률 또한 좋아요. 그래서 표준형이 있고 무해지 100%가 있고 무해지 5% 체증형이 있고 무해지 정기납입이 있어요. 말 그대로 표준형은 이제 납입기한이 끝나도 보험료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고요. 중간에 2년, 3년, 4년, 5년 해제했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 근데 보험료는 좀 비싸요. 무해지 100%는 기존과 똑같아요. 납입기간 10년, 20년 끝나면 그때 이후에 100% 이상 확률이 있고요. 그전에는 0%. 무해지 5% 체증은요, 5%마다 이제 체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100%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약간 저렴하지만 근데 조금씩 올라간다. 그 무해지 정기납, 무해지 정기납은 무해지 보험보다 2분의 1, 절반 정도 저렴해요. 일단은 20년 납입이 아니고 정기납, 평생 100세 아니면 9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 저렴하게 납입하면 된다. 중간에 납입 면제 사유가 되면 납입 면제 받고 앞으로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요. 자, 325 보장이 참 좋은 건강보험, 보장도 보험료도 포기할 수 없는 간편보험, 고객님 부담 덜어드리기. 자, 60세도 부담없는 핵심 보장이 든든 플랜인데요. 안민당근 1,000만원, 유사함 1,000만원, 내외관 1,000만원, 허혈성 1,000만원,
항암 반사도 100만원, 계속 받는 표적 항암 3000만원, 내외과 활성 수술비 1500만원, 질병 수술비 30만원, 질병 1호조 500만원, 이렇게 구성하시면 보험료가 132,000원, 여성분은 127,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325 해당이 되시더라도 체크해보세요. 업계 최대의 예외질환 130개가 운영이 되니까요. 매일치가 128개였는데 역전했네요. 325, 네, 무조건 병력 있다고 유병자 보험 비싸게 하실 필요 없고요. 먼저 심사를 이제 표준형을 넣어보시고 거기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괜찮으면 가입하시고, 보험료가 할증이 많이 되고 부담보가 억울하다 그러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화재 보험 다 똑같으니까 일단은 DB손해보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해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10월의 핵심 포인트는 퍼펙트 통합이 심내 혈관 수술비가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 50%인데요. 그리고 부정매 신부정 수술비도 보장이 되고요. 이거는 기존에 나와있던 부분이에요. 두뇌구 어린이 보험은 Q스타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아니면 태아보험 때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5,000만원, 암통원이 10만원까지 탑재가 되고요. 태아는 장애진단 보장이 기존 4대에서 8대로 확대가 됐어요. 근데 건강한 심혈케어 아무래도 5대 혈관 진단 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어났고요. 출산경화증도 100만원 탑재가 됐고요. 혈청종의 치료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입 한도가 올라갔고요. 뇌혈관, 심혈관 3종의 치료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라갔다. 자, 현대해상 주력 상품 라인업인데요. 퍼펙트 통합 주력 상품이죠. 건강보험, 성인, 두대구 어린이 종합 Q는 선천성이 Q코드잖아요. 공고도부터 99. 그래서 태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대구 어린이 스타, 이게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유관편 종합보험이 325 유병자 보험이고,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 아무래도 2대 질병,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 시에 보장이 부족히 되는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 그 다음에 하이카 운전자 상해 보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상품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은요, 협신증이나 여기 보시면 쭉 내용이 나와있죠. 1위부터 10위까지 질병코드가 있게 많은데, 허혈성 심장질환, 그 특정 허혈성 심장, 이거 두 개로 나눠주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화재가 현대해상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쪼개져가지고, 기존에 타사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 중에서 하나만 진단받아도 진단비 1,000만원, 2,000만원 나가고 끝나는데, 물론 수술하면 수술비 중복해서 나가고요. 근데 이제 최초로 이제 뇌혈과 허혈성이 이중으로 A, B 나눠져가지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무래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받으면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따로 나중에 또 진단받으면 중복해서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허혈성에서 먼저 진단금이 나가고, 허혈성 심장에 나중에 또 걸렸다. 뭐 두 번 걸리면 솔직히 좀 많이 힘들죠. 근데 걸렸다 그러면 각각 지급이 되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뇌혈관 진단비 이제 I60부터 69까지인데요.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 뇌혈관 진단비인데요. 특정 뇌혈관이 좀 쪼개졌어요. 그래서 요거 걸리든 요거 걸리든 둘 중에 하나 걸리면은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이렇게 몇 달 전부터 계속 영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뭐 하다가 이 제목 눌렀네요. 네,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인데요. 여기에 보면 납입 면제 후 이제 보장이 강화되는데요. 6대 진단 시에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이든, 말기 강경화든, 신부정증이든, 폐질환든, 요 부분에서 납입 면제가 강화가 됐어요. 솔직히 요 담보, 말기 강경화, 신부정, 폐질환은 보장받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좀 크게 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2대 질환 진단 수술비가 협신증 2,000만원, 그 다음에 불안정 협신증, 그 다음에 불안정 협신증 진단 수술하면 4,500만원, 뇌경색, 뇌경색 진단비, 그 다음에 비파열, 뇌동맥류 진단시 2,500만원 이렇게 더 구성을 하시면 30세 기준, 40세, 50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4만원, 5만원, 69,000원으로 가입이 되시는데, 이렇게도 가입을 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도 심장질환 외에 2명 중 1명 중 많이 걸리고요. 여기 보시면 기타 심장, 허혈성 심장질환, 그러니까 기타 심장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 환자 수가 심장질환, 그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심장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환자 수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부정맥이나 신부전증이요. 이런 게 다 현대해상에서 가입할 수가 있고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심내 수술비가 좋은 이유, 현대해상은 심내 수술비가 부정맥이나 신부전증 보장이 되고요. 타산한테 안 된다. 근데 이 부정맥과 신부전증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구대구 어린이 종합 이제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인데요. 이제 230만
엄마들이 현대상을 선택한 이유, 브랜드?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굳이 뭐, 솔직히 보장은 그렇게까지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구댕구 어린이 종합보험 Q 스타는 어린이 위한 찐찐찐 보험. 요즘 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네요. 자, 3대 신다시 고부장. 일단은 유사함은 2,000만까지 가입되시고요. 내외관은 2,000만원, 허혈성 2,000만원, 농협은 5,000입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고요. 납입 면제 진단 시 500만원까지 되고요. 누적 없는 진단 시 납입 면제도 가능하다. 무해지 고부장 플랜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 계약 100만원,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500만원, 암 진단금 2,000만원, 유사함 제외가 2,000만원이죠. 암 진단금 2, 소외감이랑 유사함 제외가 2,000만원, 유사함 진단이 2,000만원, 내외가 허혈성이 2,000만원. 이렇게 구성하시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남자 나이는 73,000원, 여자는 56,000원입니다. 20대 기준으로는요. 예. 그래서 유관표 플랜은요, 아무래도 현대상의 A사나 B사나 C사나 D사보다 이 B5인데 이렇게 이니셜로 하기 뭐하니까 ABCD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외관이랑 감액기관이 없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질병이 입원일당도 가입 즉시 되고 중환자실 이런 것도 다 가입 즉시 되고 100% 된다. 타사는 다 50%다. 자, 유관별 플러스 종합보험인데요. 다양한 질병 일당이에요. 그래서, 근데 질병 입원 일당 솔직히 안 해요. 보험료가 비싸서, 이건 큰 메리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메리트를 있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입원 일단 중대 입원에, 진짜 중대질환 걸려도요. 2, 3일, 3, 4일 입원하고 바로 퇴원시켜요.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그래서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3,000만원, 암치료 통원비가 매 10만원, 그리고 납입면제가 가사도우미가 5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건강한 심혈케어보험, 부정맥 심부전증, 진단비도 지급되는, 이거는 업계 유일해요. 이게 권리 확률도 은근히 많아요. 네, 잇몸소생 성공한 신정지 진단비도 지급이 되고요. 네, 5대 혈관, 요 부분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자, 15대 장애시에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10내 진단비가 3,000만원, 4대 혈관이 2,000만원, 네, 혈증종의 치료비가 500만원, 내 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계속 치료 시에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내혈관 진단비를 일단은 계속 치료 시에 200만원까지 되고요. 이제 심혈관도 계속 치료 시에 200만원, 그 다음에 5대 혈관은 2,000만원, 그리고 혈증종의 치료비는 각각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하이카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은 일단은 DB랑 타사, 이렇게 픽5 아시죠? 현대제한 K사, S사, D사, M사 이런 데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런 걸 나타낸 거고요. 자동차 사고 벌금이 이제 2,000만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부상 위로금 뭐 30만원, 밑에 20만원, 동승자 50만원, 합의 100만원까지, 최고 14등급일 때 6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다. 네. 자, 암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5년 생존 증가가 되고 있고요. 필요한 약물치료비와 그 다음에 방사선 약물치료비 2,500만원, 암진단시 100회, 암통원비 10만원, 말기 호스피스 3,000만원까지 이 부분에서 가져가는 게 보험료가 솔직히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가져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70대 수술비가 불필요인데요. 관혈, 비관혈 수술비 구분 없이 100% 가입이 돼요. 일단은 19대, 다발성 3대, 다발성 110대, 38대 생활질환 요 부분에서 최대 가입금액이 최고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암 진단비 담보별 면책 기준은요, 일반 암은 면책기한이 90일이고요. 그 다음에 암 유사암제에는 1년 미만 시에 100% 지급이 돼요. 소외감은 90일이고, 그 다음에 유사암은 없어요. 면책기간이요. 그 다음에 지급기준은 1년 미만 시에 이제 일반 암은 100%인데, 소외감 유사암은 50%다. 1년 이상은 모두 100%인 것 똑같고요.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치료비는 암이나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면책기한이 90일이에요. 그리고 감액기간이 없고 정기간 100% 보장이 되고요. 치약금액이 20% 보장이 된다. 그리고 표정화 약물치료비는요, 면책기한 90일 똑같고요. 2년 미만 시 50%, 2년 이후에 100%, 타산은 1년 이후에 100%, 1년 전에는 50%예요. 이 표정화 약물치료비는 현대상으로 하지 맙시다. 자, 납입면제 한자 종류인데요. 요렇게 다 보장이 되는 건데, 납입면제 웬만큼 타사도 다 돼요. 기본적으로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 말기 간경화 폐질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총 8대까지 보장이 된다. 자, 현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차피 흥국화제, 어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흥국화제는 일단 브랜드는 솔직히 타사보다 좀 많이 나는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무할증암, 아무래도 이제 병력이 많아도 할증이 없는 유병자 암보험이 가입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많이 찾고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 보험이나 솔직히 허혈성 내혈관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솔직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녀 안보험 자신있게 비교해 드립니다. 역시 안보험은 훈구화재죠. 보험료가 타사보다 저렴해요. 진짜 보험료는 타사보다 저렴해요. 훈구화재가요. 네, 인정합니다. 인정. 네, 그래서 훈구화재가 M사, D사, H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걸 나올 수 있고요. 신재진단 2,000만원까지 되시고 암지적 치료비가 10만원까지 그 다음에 표정화 약물허가 치료비는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우리 아이의 암토탈 풀케어 일단 이렇게 되시면 암낙은 3,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재진단금, 그 다음에 신재진단금, 필요한 약물허가 치료비 5,000만원,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500만원, 암 직접 치료비, 상급 종합이 5만원씩 가입이 된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뭐 5세 기준으로 25,000원, 10세는 29,000원, 15세는 34,000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재진단금 업셀리, 태아부터 30세라면 비갱신적으로 평생까지 보장이 되고요. 100세까지 암치료비 평생 든든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00세까지 유지하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좋은 상품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안보만 나와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다자녀 할인, 외동만 아니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3% 할인받을 수 있고요. 6대 납입 면제, 암이든 유사암이든 뇌혈관 허혈성, 딴 데 뇌졸중이나 이럴 텐데 뇌혈관 허혈성은 이게 큰 메리트가 있네요.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제일 다양한 보험료 선택, 다양하게 일반형, 세 가지 무해진형, 전환형, 그 다음에 보험료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필수담보 준비, 쏙쏙플레이, 2-3만원 준비하세요. 이거는 뭐, 보험료가 뭐, 하니까요. 뭐, 불필요한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15세부터 60세까지 암 무서울 플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질환. 타사 같은 경우 당뇨나 고혈압만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고혈압, 당뇨 같이 있으면은 유병자 보험이나 아니면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흥국화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다 있어도 고민하지 마세요. 유병자도 무할증, 무서울로 흥국화제가 아주 저렴하게 무할증 암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무서울, 무할증 가입 있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무할증 암진단비 최대 5,000만원까지 되고요. 암이 아니어도 최대 8대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되고요. 업계 유일하게 매년 재인당금이 2,000만원까지 지급되고요. 말기암 호스피스가 2,000만원까지 된다. 솔직히 훈구화제 좀 이래야 돼요. 왜냐면 고혈압, 당뇨 여러가지 질병들은 암이랑 연관성이 없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장사하려고 뭐 유병자다 이런다. 아유 참, 네, 마음이 아픕니다. 유병자 위한 훈구화제 간편종합보험. 훈구화제도 유병자도 천천천. 일단 뇌혈관, 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이자 1,000만원씩 되고요. 이제 2,000원은 제가 암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2대 질환 진단비 1,000만원, 2대 질병 수리비 1,000만원, 유사암도 1,000, 그래서 1,000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유사암 유사암 암진단금 넣어야 되죠. 그 1,000으로 하던가. 이게 뭐야 이거. 네. 그래서 남자 나이로는 33,000원이고요 20년 갱신으로, 여자는 41,000원. 근데 요즘에 내 비갱신보다 갱신도 많이 해요. 왜냐면 갱신형은 조금씩 보험료 내면서 보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상품 나오면 갈아타면 되니까요. 요즘에 아무리 비싸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한다 해도 유지한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앞으로 좋은 보험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경우 5대 납입 면제가 있어요. 암, 뇌졸중 급성,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네. 그래서 고고당 만성질환형 있어도 고민하지 마세요. 무할증 암 5,000만원까지 되고요. 간편종합 2대 진단비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암진단금 2,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진단금 1,000만원, 말기암 1,000만원 이렇게 해도 보면 4만원과 여성은 36,000원. 2대 3이어도 좀 보험료가 약간 비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암만 없으니까 뇌질환 1,000만원, 허혈성 수술비 1,000만원, 그 다음에 뇌내장 상해 수술비 2,000만원, 혈중종의 치료비가 200만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3대 진단비도 어차피 답은 흥국화제. 제대로 된 저렴한 3대 진단비 여기에 있습니다. 3대 진단비는 가성비 왕 흥국화제로. 네, 일단은 흥국화제가 타사보다는 얼뚱이 저렴하게 나와있고요. 암은 훨씬 저렴하고 유사암은 좀 비싸네요. 타사보다 허혈성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가 타사보다 저렴하긴 한데 솔직히 비슷해요. 근데 암이 워낙 저렴하니까 다 합치면 보험료가 역대 최고로 저렴하다. 네, 물론 브랜드 때문에 그렇죠. 브랜드 때문에. 자, 불사조 암진단금 일단은 훈구화제가 보장 주기가 1년마다 3,000만원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 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3,000만원, 1,000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구화제 암보험이나 재진단금 그리고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 그다음에 말기암 호스피스 이런 부분에서 좀 넣으시면은
주특기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송과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MG손해보험이에요. MG손해보험의 장점은 뇌혈관 화해성 진단비가 예전부터 쭉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유사함이 2천만원까지 유일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MG손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상품 출시인데요. 원더풀 플러스가 종합보험이 갱신형 종합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5일부터 표정화가 약물치료비 그냥 종수수비가 탑재가 됐고요. 최대 30년까지 갱신을 할증 플랜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10월 5일날 325 간편보험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장기 요양보장, 그 다음 뇌혈관 활성 수술비 진단비가 업그레이드 고부장 플랜으로 탑재가 됐다. 이 상품 라인업은 좀 그냥 넘어갈게요. 예, 다들 아시니까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10월 상품 이슈인데요. 일단 원더풀 플러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정화 약물치료비와 종수비가 탑재가 됐고요. 뇌혈관 활성 진단비가 얼마?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그 최장 30년까지 100세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8대 납입 면제됩니다. 80%네요. 타사는 50%인데 암, 뇌, 심, 마이폐지랑 간경화 예, 이렇게 됩니다. 네, 할증 플랜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더풀 간편건강 뭐 유병자 보험이죠. 이제 표정화 약물치료비가 탑재가 됐고 유병자에게 꼭 필요한 장기 요양 진단비가 있고요. 뇌혈관 활성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고부장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완벽히 더 완벽을 가한 갱신형 종합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원더풀 플러스 종합보험! 오! 예. 자, 업계 최초 2대 진단 시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유사함 또한 2,000만원까지 돼요. 이제 2대 진단비는 50대 전까지 2,000만원, 유사함은 2,000만원까지 55세까지 빵빵하게 보장이 되시고요. 필요한 약물 허가 치료비는 10년 기준으로 5,000만원 되시고요. 1호종 종수수비가 이제 질병도 상해도 걱정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되시고요. 보험 가입금의 이전에 진단 받을 질병까지 모두 다 유병자보 할증이 되는 상품이니까 이제 부담도 없지 가입이 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원더풀 플러스 종합보험 MG가 일냈다. 최근 종수수비 탑재가 됐어요. 보험 기간 전 진단 확정된 질병도 만사 OK이고요. 동의 질병으로 수술해도 반복 지급이 되고 제왕절개 치의 요실금도 보장이 그전에 안 되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자, 3대 종합보장 플랜인데요. 암진단은 3천만원, 유사한 2천만원, 그 다음에 암수술비, 표정항암,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 112대 수술비, 뇌혈관 허혈성이,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2천만원,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비가 3천, 허혈성 수술비가 3천, 1호종 수술비가 1천만원, 6현대 보험료가 20종 이신을 79,000원 밖에 안 해요. 이거 매우 괜찮네. 제가 가입하고 싶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후유장애와 인공관절 수술비도 완벽하게 보장해 드려요. 일단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자, 50대 남성 기준으로 동호회 축구형 위중 상대의 태클로 넘어져 무릎 관절이 손상됐대요. 그 다음에 인공 골두 삽입 수술을 했는데요. 상해 후유장이 이제 20%에서 3천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인공관절 수술 시 700만원, 합의 3,700만원 보장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자, 60대 여성분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40%에서 1,600만원,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2회에서 1,400만원, 합의 3,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예, 같은 암 진단시도 보장이 다른 건 사실. 네, 무의지 종합보험의 암 감액기간 비교해 보십시오. 예, M사와 그 다음에 N사 이런 부분인데, 이제 위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상도 이런 부분이 없다. 아시겠죠? MGC. 암 집중 플랜, 암 진단이 3,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본 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에 들어왔는데요. 암 최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암 진단금 저렴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한 건데 타산은 더 저렴하고 보장이 더 좋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건강병 6대 간편의 새 이름. 그냥 이름만 바꿨다면 MG가 아니죠. 연령도 15세에서 90세, 신담보 표정화 약물 치료비가 탑재가 됐고요. 신담보 장기 요양 탑재가 됐고, 2대 진단비 고부장이 탑재가 됐다. 네. 보험료 인하 걱정 없이 비행신 제한을 플랜을 추천해드려요. 네. 자, 유병자를 위한 최고의 상품은 어떤 걸까요? MG, 원더풀 간편이니까요. 상해사마 500만원이면 기본나무 끝나고요. 2대 진단비도 1,0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갱신, 비갱신, 무해지, 표준형 다양하게 회계가 가능하고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 업계 최대 242개 예외 질환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치는 120몇 가지, 127가지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비손해보험이었나요? 130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242까지 유병자보험을 예외질환으로 적용이 제외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어린이보험, 삼신용화 뭐 비슷해요. 그래서 어린이보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지금 어느덧 1시간 10분 정도 지나가는데요. 일단 좀 많이 하긴 했네요. 아직 한 3개 정도 회사 남았어요. 자, 하나손해보험인데요. 하나손해보험이 뇌혈관과 심장이자니 이제 수술시에 어깨 체감으로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체 최고 1억 500만원까지 그는 10월 중에 종료된 예정이에요. 최고 유병자가 6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네. 일단 스탠드 사비스 한화가 최강이고요. 표준체는 9천만원, 유병자는 5천만원까지. 예, 다빈도 수술 중 진료 순위 2위가 스탠드 사비스리에요. 그 다음에 다빈도 수술 건수 1위가, 건수 8위가 스탠드 사비스리고요. 네, 그 표준체와 유병자가 있는데요. 일단은 굿밸런스에 최초 9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2회부터는 6,500만원, 비관열 시에, 그 유병자 보험은 비관열 시에 최초 5천만원, 2회부터는 3천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자, 암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표정암과 말기암 최고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정말, 예, 진짜 쇼킹했는데요. 뭐냐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대요. 2천만원. 지금 현재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한 대가 일단은 첫 번째 그 어디죠? MG손해보험. 두 번째가 10월 8일까지 KB손해보험이에요. 근데 하나손해보험이 10월 중 10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DB손해보험은 1,500만원이고 현대상은 1,000만원 또 중복해서 A와 B로 나서 천천히 이렇게 되는데 2천만원까지는 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비는 2,500만원은 솔직히 타사도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밋밋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하나손해보험은 급배수가 일단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90일 면책, 이제 거주세대의 건물 가제가 있는데요. 아파트 건축은 이제 준공일부터 10년 내에만 최고 5천만까지, 500만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하지배상 책임도 대물 최고 20억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심내, 예, 심장 뇌 진단 수술 시 어깨 최고로 1억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2천만원, 수술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120대 질병 수술비에서 3천만원, 7대 기관열, 이제 관열 비관열에서 3천만원, 이렇게 합쳐서 1억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심장질환 굿밸런스에서 빠짐없이 보장이 되는 게 하나에서 유일하게 7대 기관 질병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하나에서 유일하게 101대 질병 수술비가 또 됐어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허혈성 그 갱신형으로 그래서 하나에서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협심증으로 하면은 9천만원, 만성 허혈 심장병 최고 9천만원, 심장판망질환 6천만원, 부정맥 4,500만원, 심부전증 최고 비관열로 4,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탠드 사비스 2대 진단비 추가로 최고 9천만원까지 되고요. 수술비로만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일단 굿밸런스고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최초 1회에서 각각 2천만원, 500만원, 허혈성에서도 2천만원, 500만원, 그 다음 120대 질병 수술비에서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7대 기관 질병 수술비에서 일단 여기 보시면 3천만원까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41세 기준은 45,000원이고요. 여성은 28,000원. 쭉 가면은 45세는 53,000원, 여성분 33,000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50세 기준은 67,000원, 여성은 41,000원. 자, 마일라이프 하나는 종합보험인데요. 하나는 무해지 해지환급 미지급형도 있어요. 그래서 표준 대비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하시고 표준 대비 납입기간 후 해지환급은 100% 이상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월 중 종료될 예정이고요. 2대 진단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고요. 비관열 수술제도 최고 7천만원까지 되니까 보험료 또한 저렴하고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예전에 2010년도에 그 명성을 다시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와 활성 진단비가 2천만원, 수술비가 2,500만원, 7대 기관 질병 수술비가 3천만원, 56대가 1천만원, 이렇게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네. 이제, 무배당 참편화 건강보험인데요. 이것도 유병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중 복용 중이더라도 다빈도 수술, 스탠드 삽입술 하면 되고요. 하나손해보험은 스탠드 삽입술을 많이 밀고 있네요. 물론, 할 확률 높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백내장, 뭐, 치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릎 관절증 여러 가지, 그쪽에도 좀 포커스를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무조건 스탠드 삽입술이야, 심장. 심장 수술 안 하면 뭐 보장받겠어요? 진료비 높은 수술 2위, 수술 건수 8위,
그 다음에 유병자도 스탠드 사비스 이제 비가죠.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스탠드 사비스 이제 그만 나가라. 야, 32533 간편보험인데요. 유병자 표정 하나가 최고예요. 표정 하나 약물 허가 치료비가 온리 3개. 60세 전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내고요. 참 편한 건강은 유병자 보험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91제부터 6개월까지는 50%, 61제부터 1년까지는 50%, 그냥 1년에서 2년 지나면 100%고요. 1년이든 2년이든 1년만 지나면 다100% 보장이 된다. 그래서 표정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요, 60세 최고 5천만 원까지 내고, 말기형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도 3천만 원, 합의 8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자, 유병자 암 간편 플랜인데요, 4060.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없으면, 3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수술 아니면, 이제 암 진단비 3천만 원까지 되고요. 최고 4천만 원까지. 4대 유사암이 1천만 원. 네,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가 2천만 원. 말기형 호스피스가 3천만 원까지. 근데 요거는 그 유병자 암보험은 하나가 그다지 추천을 안 해드려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흥국화제가 매우 저렴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나온다. 참 편한 실수 암보험. 네, 그래서 유병자 암보험인데, 유병자 암보험 왜 나온지 모르겠네. 왜냐면 타산 타 표준형 가입이 가는데 유병자 항목 있어서 뭐해. 입원 수술, 필요 소견, 네. 암 진단금, 예, 암 진단지 이렇게 쓰면은, 예, 보장받을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한, 이제 1억 업셀링인데요. 표정화 약물 처비가 5천만 원, 말기형 호스피스가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까지 기존 암보험 누구나 많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요두개 껴서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10,000원, 20,000원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괜찮으니까, 요런 거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켜주는 암보험. 처음한 OK 플러스 플랜인데요. 고지마는 운영. 갑상선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이형, 당뇨병, 부담보호 할증 심사가 가능하고요. 요렇게 되면은, 이제 무담, 이제 암담보, 무할증으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하나주택보험도, 일단은, 그, 삼성화재랑 DB손해보험에도 이제 견줄만 하거든요. 왜냐면 급배수가 최고 500만 원까지 돼요. 타산은 300, 200밖에 안 되는데요. 단 조건이 아파트는 20년이고요. 다세대는 그 단독은 10년 이내만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 배상 책임도 이제 2에서 최고 25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여기다가 골프와 치시분들 많잖아요. 골프 보장도 오케이. 홀인원 비용 실손보장으로 300만 원까지 되고요. 알바트로트는 200만 원. 골프용품 손해, 골프용품 손해 확장이 되면 200만 원까지 최고 보장이 가능하다. 자, 네 가지 업종만 확인이 된다면 가입 준비 끝이고요. 화재 사고 시 보상 걱정 없이 주변 업종 변동이 있어도 배서 추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 모든 게다 가입이 가능하다. 자, 하나손해보험에서 설명이 들었고요. 참편한 건강보험 온리 3, 참편한 건강보험 입원 수술 예외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 2개 이하, 그다음에 입통원 15 이내면 심사 가능하고요. 완치 1개월 후부터 심사가 이 많은 게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큼은 유병자 보험, 그다음에 일반 표준체로 고지 심사 넣어서 보험료가 어디가 더 저렴하고 보장은 어디가 더 좋은지 꼼꼼히 비교해 보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인데요. 롯데손해보험은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거든요. 일단은 덕글린 건강보험이나 도담도남 자녀 어린이보험이 아무래도 NH 이제 농협 손해보험이죠. 가성비 굿. 그쪽 농협과 롯데손해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했고요. 아무래도 보험료 가장 저렴한 거, 그리고 인수가 쉽게 난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1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덕글린 건강보험인데요. 전략 플랜인데 일단 진단비에 강한 롯데손해보험이에요. 업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자랑하고요. 7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고, 질병 관련해서 수수비가 중복해서 질병 수수비 34대, 64대 질병 종수수비가 같이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보험료가 저렴한 3대 진단비가 아무래도 정말로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현대나 현대도 저렴하거든요. 근데 뭐 멜치나 KB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빅5랑 비교해서 제가 롯데손해보험 추천해드리면, 아, 롯데가 좀 브랜드가 좀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맞아요. 그 빅5보다는 보험료가 좀더 저렴, 브랜드가 좀 딸리죠. 근데 보험료가 아무래도 매우 저렴해요. 물론 롯데보다 더 저렴한 데가 농협이 더 저렴한데요. 롯데 농협손해보험은 전산이 좀 정말로 복잡하고요. 그리고
심사가 좀 까다롭게 나요. 그래서 농협을 1순위로 해드리고, 농협이 안 좋으면 이 롯데손해보험으로, 특히 3대 진단. 왜냐면은 롯데손해보험은 장점인 게 일단 종수비와 3대 진단비가 고루고루 좀 저렴하게 구성이 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대 진단비만 저렴하지 종수비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롯데나 타사 대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물론 어린이 보험은 유사함이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게 장점이 있지만요. 네. 자, 이렇게 롯데 거 얘기하다가 왜 농협 거 얘기하냐고요. 네. 그 다음에 농협 거 해드릴 건데, 갑자기 어린이 보험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형 대비 30% 저렴한 비갱신형, 무해지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무해지가 일반형 보험료와 비교할 예시해드리면, 일반형은 10만원이면 일단 무해지는 74,000원이다. 매우 저렴하죠. 그리고 환급률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반형은 이제 총 납입보험료가 2,500만원이면 무해지는 1,700만원. 보험료 저렴하죠. 환급금 또한 더 높아요. 그래서 무해지 보험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덧글린 건강보험은요, 일단은 일반 7,000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유사함도 되고, 일반 이제 소외감 제외 5,000만원, 갑상선 초기 이제 초기 제외 2,000만원, 내외간 이제 진단비 1,000만원까지 되시고요. 내뇨증 급성이 2,000만원, 후유장애 3,000만원, 내외간 수술비 2,000만원까지 되시고요. 아까 흥국이 2,500만원까지 가입이 됐죠. 질병 수술비가 30만원, 34대가 740만원, 10대 쭉쭉쭉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질병 종수수비가 1,000만원, 상해는 800만원, 상해 사망 2억. 그러니까 상해 사망이 2억까지 넣는다는 게 좀 약간 안 좋아요. 타사는 뭐 100이나 500이나 1,000이나 1억까지면 되는데 2억까지 넣어야 되는,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총 보험료는요. 더담은 간편가입 건강보험요. 유병자 3대 진단비도 역시 최고예요. 롯데손해보험이 정말 최고인 이유는 5대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요. 암, 뇌졸중, 급성, 상해 80%, 질병 80%시 납입 면제가 되고요. 최고 1,000만원까지 60세까지는 허혈성 2대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상해 사망은 5,000만원 추가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관혈과 비관혈 구분 없이 허혈성 2대 수술비가 보장이 가능하시고, 백내장 수술시에도 양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해지로도 저렴해요. 롯데손해보험은 솔직히 보장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브랜드도 딸리고 네임밸류도 떨리고 보장 내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관편 플랜 주요 담보 연령별 가입금액 한도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간편보험요. 유병자보험이죠. 암이 3,000원까지 되고 유사암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이 1,000만원, 뇌혈증 급성이 2,000만원, 수술비도 2,000만원. 여기 뒤에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종수술비도 큰 차이는 없고요. 앞에 진단비, 여기가 좀 차이가 있다. 그 부분만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더 다음은 간편보험은요, 암 종합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암보장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암 진단비 업계 누적 없는 암 전용 플랜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 진단시 3,000만원 가능하고, 유사암 1,000만원, 항암 반사자 약물치료비 300만원, 암수술비 240만원, 60만원, 최초 1회라 매해, 그 다음에 입원일당 3만원, 2만원, 상해사망 3,000만원이나, 이제 여기 보시면 중환자식 10만원 해서, 일단은 20년당 100세 만기로 하면은 남자당이 124,000원이고요 여성은 79,000원, 이 20년당 90세 만기로 하면 113,000원, 30년은 99,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갱신형으로 더욱 저렴한 업셀링 추천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갱신형으로 하면 일반은 3,000, 유사함 1,000만원으로 구성하시면요, 일단 50대 기준으로는 남자는 53,000원, 여성은 36,000원밖에 안 돼요. 60대는 34,000원, 남자분은 따블인 71,000원, 묶고 따블로가 네, 이런 거죠. 자, 암 종합 플랜은요, 여기 보시면은 예, 60대까지는 3,000원, 밑에 보면 1,000만원에서 쭉쭉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안심 종합 운전자 보험인데요, 일단 사망 연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보장 범위도 넓게 되고요. 14등급 50만원, 타사도 14등급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한도는 나머지 뭐 다른 회사랑 큰 차이는 없고요. 빠른 신설 통해서 이것도 뭐 자기네들 하는 말인데 똑같고요. 네, 자부사 14등급 50만원, 타사랑 똑같습니다.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일단은 교통사고 사망 이렇게 있고요. 후유장애 1억 있고요. 자부사 1등급부터 14등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상해 수술비 뭐 들어가진다. 비용담 뭐 들어가지고 종합 수술비 800만원까지 최고로 된다. 네. 더체육 건강보험. 예, 저렴한 보험료로 활동기 보장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요.
고액압이든 무해지 선택 가능하고 항암 방사선 갱신시 별도로 조건 없이 자동 갱신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고 보장으로 갱신형 통합 보험이 가능하고요. 갱신형은 남면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최고예요. 네. 예, 4070인데 이것도 뭐 다빈도 질환 고기 또 할증 없이 인수가 된다는 점. 네. 이건 뭐 유명자 보험인데 큰 메리트는 없어요. 네. 도난도산 자녀 보험이에요. 대박 자녀 플레이죠. 업계 최고 수준의 보장으로 무해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일반형 또는 무해지형도 선택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성인 보험 이제 대비 폭넓게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네, 질병 관련 수수비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세요. 질병 수수비 34대, 64대, 그 다음에 질병 종수수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형 대비 최고 30% 저렴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1순위가 NH농협, 가성비 국 건강보험이 아무래도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는 롯데 손해보.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거 원하는 사람들은 농협 손해보험, 그 다음에 롯데 손해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이랑 좀 비슷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 KB나 메리츠,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손으로 가입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게 가성비 9이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좋은 거 롯데 손해보험이고요. 3대 진단금만 원하면 NH농협. 근데 NH농협은 일단은 그 전산 심사가 까다롭고 아무래도 종수수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3대 진단은 농협.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 원하면 도담도담 자녀 어린이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게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도담도담 자녀보험 대박 자녀 플랜인데요. 일반화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타사도 똑같아요. 유사암 2천만원, 그 다음에 갑상선 초기 비용이 제외가 2천만원, 내외과 활성이 2천만원, 농협은 5천만원까지 돼요. 질병부장이 5천만원, 농협은 1억까지 됩니다. 그래서 수수비는 2천만원, 이게 상위수수비 질병수수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종수수비가 1천만원까지 되는데 농협은 600만원까지 밖에 안 돼요. 요게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납입 면제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좀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니까 예, 아무래도 이쪽으로 롯데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추천해 드려요. 다음은 농협 손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협 손해보험의 장점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두 번째도 저렴하다, 세 번째도 저렴하다, 저렴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장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간다는 부분들. 네. 솔직히 브랜드나 아니면 보험료 지급 여력 아니면은 종수수비 이런 건 솔직히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3대 진단비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좀 크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 헤아림 일단은 그 농협 손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자서명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암 진단비 어린이 보험은 질병 후유장애 최대 1억까지 이게 메리트가 있고요. 뇌혈관 화해성 진단비가 최고 5천만원, 16대와 71대 종수수비가 아니 그냥 수수비가 6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종수수비가 이제 1000만원까지 올렸으면 정말 최고였을 텐데 6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수수비가 20만원, 타산은 50만원까지 되기 좀 부족한 부분. 그 상해수수비는 최고 50만원. 아니 질병은 20만원이고 상해는 50만원이야. 참 얘들 손해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성비 후 건강보험료 질병후유장애 3천만원이고 암진단금 최대 5천만원, 유사암 1000만원, 이 뇌진단 뇌혈관 활성이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30세 전에 어른이 보험이죠. 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은요. 암만을 위한 후유장애, 암후유장애 3%부터 최고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암진단금 최대 5천만원, 유사암 최고 1000만원. 이건 큰 메리트가 없고요. 계속 암진단금 최고 5천만원, 요건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매월 계속 암생활 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5대 고액암은 3천만원, 식도화 체장, 골수암 내암 백혈병, 암 전조 증상은 탑재가 됐다. 일단 상품 라인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험은 20년, 25년, 3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험기간도 84년 100세, 질병후유장애 1억까지, 오로지 농협손해보험만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암진단금 1억은 타사도 똑같아요. 유사암은 2천만원, 뇌질환 허혈성 심장에 최고 5천만원. 근데 이건 솔직히 성인질환이라서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이제 성인이 돼서 2, 3천만원 내면 됐지 많이 안 넣어요. 뭐 원하신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질병은 상해 종수수비가 600만원, 타산 1000만원, 이게 좀 부족한 부분. 질병수수비 20만원, 타산은 50만원, 상해수수비 50만원, 또이또이. 이 부분 똑같다. 10대 질병수수비와 그 다음 최대 300만원, 71대 질병수수비. 이런 부분들 타사 대비 다빈도 질환과 그 다음 71대 이런 부분 타산은 1000만원까지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 네. 그리고 암, 유사암,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 타사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 안 됩니다. 그리고 NH 가성비 구 건강보험은
일단 성인보험이죠. 질병부장의 3%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되시고요. 암진단금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유사암 1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계속 암진단 최고 3천만원까지, 질병상의 종수리비가 600만원까지, 내열과 화열성이 최고 1천만원. 일단 30세 넘어가면 큰 메리트는 없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2-3천만원까지 됐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협, 예, 가성비 저렴한 롯데나 아니면 농, 이제 그 MZ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은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고요. 네, 나머지는 큰 메리트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가성비 9 어린이 보험인데요. 태아 때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0대에 아무래도 암 환자가 5년간 44.5%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가장 많이 있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6대 진단 시, 특히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돼요. 그 질병 수습이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여기 보시면 다 있죠? 갑상선이나 추간파이나 급성 충수염, 아니면 생식기질환, 치의 관절염, 그 다음에 협심증, 백내장, 그 다음에 뇌동맥류, 이렇게도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일반은 최고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유사암 2천만원, 내열과 허혈성 최고 5천만원. 이 5천만원이 농협의 큰 메리트예요. 나머지는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요. 질병부장에 솔직히 1억, 이것도 좋긴 좋은데 보험료가 솔직히 비싸고요. 질병부장에 보상받기 매우 힘들어요. 제가 한 가지 예로 2013년인가 12년부터 롯데에서 시작해서부터 질병부장에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험청구한 사람 별로 없고요. 보험청구 했었어도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진단받아서 후유장애 예를 들어서 10% 진단받았다. 그러면 요 10%를 농협손해보험이나 타사 보험사에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10%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제휴된 병원에 한번 의뢰해볼게. 그래서 의료자분 없잖아요. 그러면은 10% 미만, 5%,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10% 나왔으니까 너네, 우리 5% 나왔으니까 너네 10% 어떻게 할래? 10% 우리 못 줘. 5% 받을래? 아니면은 몇 프로 받을래? 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부장에 받기 정말 힘들다. 보험금 받은 사람 말 들으세요. 네, 상품 내용 아무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금 실제 받은 게 중요하죠. 네. 3대 진단 시 질병부장에 플랜을 하면요. 암 진단금 이제 5천만원 하고, 후유장애 여기 보면은 있죠. 예, 80% 이상은 1천만원, 그 다음에 후유장애 80% 미만은 1억을 하면, 내혈관 진단비 5천만원씩 하면, 남자는 55,000원, 보험료 저렴하죠. 여자는 46,000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예, 질병부장에 수술비 플랜으로 하시면, 남자는 46,000원, 여자는 이제 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5세, 10세, 15세, 30세가 좀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한데, 큰 차이는 없다. 네. 가성비 9 건강보험인데요. 일단은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로서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질병부장에 3천만원, 암진단금 5천만원, 2대 진단비, 열성, 활성 1천만원, 그리고 질병상해의 수술비 1호조 600만원, 타산은 1천만원까지 되지만, 질병수술비 최고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GA플레이인데요. 일단 후유장이에요. 그래서 후유장 기본적으로 넣고요. 질병사망의 의무니까 넣고요. 암진단금 3천만원 넣고, 유사암 1,000만원 넣고요. 하암 반사선 300만원 넣으면요, 남자 나이로는 73,000원, 근데 여자는 47,000원이에요. 40세 기준으로. 50세 기준으로 83,000원, 5만원. 60세 기준으로 87,000원, 4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환절기 더 위험한 심내질환. 일단 20-30% 많이 걸리는데요. 1위가 뇌졸중이에요. 2위가 심혈관질환. 3위가 이제 폐암. 4위가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40세 기준으로는 후유장이 기본적으로 넣고요. 뇌질환, 심장질환 1,000만원씩 기본적으로 넣고, 수술비도 1,000만원씩 넣으면요, 남자는 44,000원, 여성은 24,000원. 50세 기준은 남자 4만원, 여성은 23,000원. 60세 기준은 28,000원, 여성은 17,000원 가입이 가능하세요. 유병자 보험인데요. 간편한 가성비 9 건강보험이에요. 상해나 질병수술비 최고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1종부터 3종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암진단금이, 그리고 2종부터 4종이 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2종으로 플랜을 예시하면요. 간편한 3대 진단금 보시면 아무래도 요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진단금 2천만원, 뇌과 활성, 뭐, 진단금 1천만원씩, 수술비는 이제 200만원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질병수술비 이제 150만원까지, 그 다음에 상해수술비, 종수술비가 150까지. 원래 일반 표준은 600만원인데, 이제 유병자는 병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네요. 타산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자,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은요, 월 평균 424만원 든대요. 비급여 항암은 이 10.4개월이 걸리고요. 그래서 비급여 이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이제 치료비죠. 실비에서 보장이 되지만 이런 건 다 커버가 안 돼요. 암보장은 암이 완치될까지 계속되어 옵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표적 하나미랑 그 다음에 말기암 호드피스 암 특약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농협 손해 뭐 그런 건 없고요. 예, 갱신화 진단금과 예, 계속 받는 암진단금 계속 준다는 거 요 부분에서 그냥 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 네. 그 다섯 플러스 종합보험은 암진단금 최대 5,000만 원, 2대 진단금 2,000만 원, 그리고 내외과 허혈성 최고 2,000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 80% 미만 5,000만 원, 시집일 때가 지병수술비가 최고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관련 비관련 수술 차등이 있나요? 없습니다. 8대 진단시 납입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해가 질병 80% 이상 암, 뇌졸중 급성, 마이페지랑 강경화 신분증에 납입면제가 가능하다. 네. 보험료는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예, 상품이 좋으니까 비갱신형은 10만 원, 예, 갱신형 하면 44,000원, 거의 2배 이상 비싸네요. 투패스 초간편 건강보험인데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두 가지만 없으면 고혈압 당뇨 있어도 암 기약료 있어도 암보장, 2대 질병, 수술비가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12,000원, 여성은 14,000원, 그리고 뭐 40대는 38,000원, 37,000원, 60대는 15만 원, 78,000원으로 70대는 198,000원, 81,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드렸고요. 아무래도 농협손해보험은 가장 좋은 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거, 가장 저렴한 손은 농협, 롯데, MG손으로 3대 진단금만 하시고요. 수술비는 좀 많이 부족하니까 저는 좀 찢어서 분리해서 많이 해요. 3대 진단금 원하면 농협이나 롯데, 수술비 원하면 KB나 DB손해보험으로 껴맞춰서 하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은 더 훨씬 더 좋게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까지 한 시간 30분가량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ARG 손해보험은 워낙 경쟁력이 없어서 그냥 이번 달부터 패스할게요. 치아보험은 좋은데 나머지 메리트가 없어서 패스하고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10월달 한 달간도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가입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하나부터 끝까지 한 방에 아낌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구독, 아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감사합니다.